어디를 가라는 거야? 정우성 씨는 영화를 많이 하니까 꽤 봤는데 심하게 잘생긴 외모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대표 미남 배우 하면? 20년째 정우성.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잘생길 수 있나 싶어요. 연예인들의 연예인. 그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영화 시사회 때 한번 인사만 드렸었는데 네.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정우성 씨는 영화를 많이 하니까 꽤 봤는데 막상 물어보면 뭔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마사지를 받거나 뭐 경락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 진짜 타고난 거. 잘생긴 게 최고야. 제가 강철비 때 이제 정우성 씨를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양우석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심하게 잘생긴 외모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춘 배우라는 미남 배우라는 수식어를 줬지만 동시에 연기로 저는 평가받을 그런 기회를 다소 아사갔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24년 동안 꾸준히 묵묵히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채워왔다. 1994년도 구미호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정말 유명한 1997년도 비트와 눈을 감고 두 팔을 뻗고 오토바이에서 타는 장면이 정말 그 레전드 장면이라고. 98년도 태양은 없다로 청춘스타로 발돋움했고 이후 뭐 똥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감시자들, 신의 한수, 마담 뺑덕, 아수라, 더킹, 강철비, 인랑, 증인, 그리고 최근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까지 굉장히 20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작품을 찍은 배우입니다. 외모에 기대기보다는 또 연기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정말 제가 정우성 씨를 그냥 처음 봤던 작품은 감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선한 배우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안타고니스트로 나오거든요.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정우성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확실히. 정우성의 매력은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내가 착각했어요. 당연히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이거 마시면. 그거를 따라해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 갖다 버렸던 여자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막 외모를 꾸미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 아우라에서 하는 어떤 말이나 그 흥미진 배우한테 하는 그런 행동들,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걸 찍은 게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데 얼굴을 부딪히고 정말 이 둘이 진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설렘 모먼트를 굉장히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더킹을 보면 가자의 버스 안에서를 정우성 씨가 조인성 씨랑 인터뷰를 했을 때 정우성 씨가 정말 춤을 잘 췄다고 센터에서 약간 이끌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조인성 씨는 뒤로 빠지고. 좀 약간 수상과는 조금 거리가 먼 배우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기 위해서 곰한테 맞고 나서 이제 받으시고. 약간 이 연기 경력에 비해서는 수상과는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라 때 부산 영화 평론가 협회상을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네, 아수라 때가 생애 처음 남우주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백상 예술대상 대상을 받았고 청룡 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꽤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남우주연상을 처음 타게 됐네요. 굉장한 진보 성향의 배우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뭔가 좀 그런 게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정우성 씨는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데 뭐 꺼리끼지 않고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뭔가 활발하게 발언도 하고 뭐 그날바다라는 다큐멘터리 내레이션도. 제가 나레이션으로 참여한 영화 그날바다가 4월 12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을 했대요.
화려한 모습 뒤에는 고등학교 중퇴라는 어떻게 보면 벽, 높은 벽이 있었고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왔었고 그래서 이제 얻은 걸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그것을 주변에 나눠줄 때 더 기쁨을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나의 내가 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을 맞아요, 미치는 맞아요. 거에 대해서 잘 아는 배우고 좀 똑똑한 배우인 것 같아요. 정우성 배우가 지금 생애 처음으로 첫 장편 영화 연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고 영화 보호자라는 영화고요. 김남계 씨랑 박성웅 씨랑 김준환 씨가 나옵니다. 장편 영화 연출에서는 또 감독 정우성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정우성 씨 하면은 정말 한국 영화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이 너무나 진짜 든든한 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채로운 그런 모습으로 건승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진짜 첫 감독 정우성의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인데 또 어떤 영화가 나올지 기자로서 관객으로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